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에코라이프.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주택 8가지의 다양한 타입.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빛나는 미래가치. 풍부한 워크앤라이프 인프라. 5km 반경 내 16개 대학과 4곳의 종합병원 입지로 풍부한 임대 수요. 서울에서 진행된 뉴타운 사업의 최대 규모 장위 뉴타운. 약 2만 8천 세대 100% 분양 신화의 흐름을 이어 새로이 선보이는 상월공역 장위 아트포레를 소개합니다. 화랑로 202번지 일대에 2700제곱의 부지 위에 세워지는 지상 15층 191세대 소형주택으로 전용면적 17타입의 원룸형부터 31타입의 1.5룸 단층형과 복층형으로 구분되어 8가지 구조의 다양한 타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상월고격 장위아트폴에는 모든 세대가 60제곱 이하의 신축주택으로 취득시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20제곱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대운용을 목적으로 구입하기에 최적화된 소형주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앞쪽으로는 35m의 화랑대로, 양옆으로는 8m, 6m 도로를 접하는 정방향 구조와 계단식 층배치로 입체적인 건물 구성이 특징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판매시설이, 지상 3층부터 15층까지는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도식 남향 북향 2열 배치로 남쪽으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북쪽으로는 아름다운 북한산 조망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들을 품은 상월고격 장위아트폴의 6가지 프리미엄. 풍부한 임대 수요. 사업지 5km 반경 내에 한국외대, 고려대, 경희대, 광운대, 카이스트, 동덕여대 등 16개의 대학교 및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서울삼성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4개의 종합병원이 자리하고 있어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의 교통입지와 뛰어난 미래가치. 서울 6호선 상월공역이 17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강남까지 3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부 순환로,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로를 이용하여 서울 주요 도시와 3대 업무지구인 중구, 여의도, 강남 업무지구를 4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에코라이프. 상월고격 장위아트폴레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천장산 둘레길과 돌메어린이공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의릉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산책하기 좋은 월곡산 오동공원과 서울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북한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영춘산 순환산책로, 중랑천, 초안산 하늘꽃정원과 스포츠타운 등 다양한 친환경 에코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장위아트폴에만의 빛나는 미래가치. 서울 동북권 주요 개발지로 장위뉴타운, 이문뉴타운, 휘경뉴타운, 석권모아타운 등 약 4만 4천여 세대 주택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이 확충, 직접적인 개발 수혜를 받는 입지에 위치한 상월고격 장위아트폴에는 장위뉴타운의 풍부한 인프라를 공유하며 2026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과 2028년 개통 예정인 GTX 신호선 계획의 수혜지입니다. 다양한 무상 옵션. 상월고격 장위아트폴에는 모든 세대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진행되며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을 도와준 전열 교환기, 일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전기쿡탑과 주방 렌지 후드, 빌트인 콤비 냉장고와 건조 기능이 포함된 세탁기, 욕실 비데와 일체형 샤워기 모두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역 내 소형주택 최초 복층형 설계. 사용자의 편의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담은 8가지 타입의 상월고격 장위아트폴에 2개의 창호로 밝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임대수요층이 선호하는
원룸형 구조, 1인 주거 상품의 좁은 면적의 한계를 고려하여 설계한 복층형 구조, 3m의 높은 층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한 1.5루명 구조 등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구조를 상월고격 장유아트 포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가치를 판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으로 당신의 삶을 보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상월공역 장이 아트폴에.